네, 가을은 여자의 계절입니다. 그렇습니다. 힐링 캠프 매력 주녀 특집 제1탄 산딸기 들국화. 하늘하늘한 코스모스 같은 분이시죠? 코스모스를 쏙 빼닮은 저희. 나와주세요! 김무숙씨입니다. 왜? 소개가 너무 쑥스러워요? 소개가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. 자, 코스모스씨 시청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. 힐링캠프에서 김무숙입니다. 우아하세요. 인사 한마디를 하셨는데도 네. 이 목소리에 가을이 툭툭 이렇게 배어 있지 않습니까? 네, 오빠. 아니죠? 네. 아, 이제 뭐 목소리가 진짜 꽃잎 떨어지지. 그래요. 도봐. 이왕 하신 김에 네네. 그 낭낭한 목소리로 네. 시 같은 거 혹시 외우는 게 있으면 짧게라도 네. 이거 되게 유치한데 괜찮아? 사랑을 다해 사랑하였노라고 정작 할 말이 남아있음을 알았을 때 당신은 이미 다른 사람의 사랑이 되었다. 이야 역조가 야, 역조가 확 높아지지 않습니까? 제가 그 개인적으로 김유숙 씨하고는 한 동네 사람이었습니다. 아, 맞아. 네. 그 한 동네가 아니라 한 동. 한 동에.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. 같은 빌라에 같이 살았어요. 네. 제가 거기서 가슴 아픈 큰 제 가슴에 대못을 놓고 살았습니다. 왜? 기억 못하실 거예요. 왜요? 네, 오늘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격 공개. 내가 대못을 박았다. 내 가슴에 큰 대못을 박고 떠나버렸어요. 혹시 뭐 층간소음 이런 건 아니죠? 아니죠. 그런 것도 아니고요. 맞아, 나 오늘 그 얘기 들어봐야 돼. 제, 있어요, 뭔가. 그쵸? 제 같은 가슴. 기대되네요. 다 비극적인 사건이야. 쉬. Maybe the face I can't forget, a trace of pleasure. 저한테 지금 작업하세요? 작업 받으세요? 엄마한테 말을 했어. 100만 불짜리 딸이 내 옆에서 늙어 죽어. 지옥을 살게 할 거야. 잘 가요. 저희 집에 오시겠대요? 왜 오셨어요? 스킵이었어? 거짓말이다. 그냥 막 뱉어. 여보세요. 스토크가 지금 있어. 눈을 이렇게 탁 잡고. 노천의 아이스. N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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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이 속였다. 너무 한 거 아니야. 노산. 네 장원에 가서 머리도 다 하고 갔다고. 미스김 최고였지. 아까 그 말씀 해보세요. 뭐가요? 아, 왜 한 동네 살면서 어떻게 나도 물어보고 싶은 살았는데, 거 있는데. 아마 저 김수 씨는 기억을 못할 거예요. 제가 그 개를 키우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 빌라에 8가구, 9가구 있는데 네. 다 가서 허락을 맡았어요. 네. 직접 찾아갔어. 네. 근데 김미숙 씨는 허락을 안 맡았어요. 네. 같은 동료 연예인이니까 이해하겠지 하고. 그래가지고 진돗개를 제가 그 진돗개가 네. 아주 귀한 진돗개입니다. 네. 아, 제가 잘생겼어요. 그래가지고 애기인지 이제 키우려고 하니까 싫어서 못 키우잖아요. 네. 그래가지고 저 태기로 가가지고 철망을 지었어요. 개집을. 네. 그때 한 100만원 줬어요. 네. 철로 탁 해가지고. 네. 근데 오늘 갑자기 이제, 저, 김숙 씨가, 제가 시끄럽다고. 개를 좀 치웠으면 좋겠다고. 다른 주민은 가만히 있는 거야. 아니, 다른 주민의 그, 마음을 내가 대신 해준 거지. 네. 그렇죠. 뭐, 다른 주민들도 입 좀 나왔던 것 같아요. 네. 개가 짖으니까. 그랬죠. 그래서 제가 개를 갖다가, 제 친구한테 보냈어요. 네. 난 그러니까 이해한다, 이거야. 네. 그냥 걔가 떠났어요. 네. 그 철장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얼마나 사람이 허무합니까? 걔가, 있던 걔가 없어졌어요. 그것도 보통 걔도 아니고. 애기중지했는데. 네. 그걸 오늘 갑자기 나보고 그러더라고요. 네. 자기 유치원에 네. 토끼장이 없는데 네.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. 그래서 내 토끼장을 가져왔어요. 개 뺏겨, 토끼장 뺏겨. 내 같은 주민이라 얘기도 못하고 아 예 가져가십시오. 아, 그래가지고 그거 실어다가 잘했습니다. 실어다가 유치원을 가져왔어요. 네. 그래서 그 분을 떠나셨구나. 그
이것이 만리장성이에요.